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지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성구 온천일동 주민센터 회원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성구 행복놀이재단에서 기증받은 배추 200포기와 재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손수 담근 김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전 중리동에 소재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대덕구청을 방문해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백미는 관내 6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산군 금성면의 부자양계 영농조합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800만 원 상당의 인삼계란 1,000판을 금산군에 기탁했습니다. 부자양계 영농조합은 매년 주기적으로 인삼계란과 백미 등을 지역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